안녕하세요. 나라입니다. 오늘 영상일보 나라에서는 강변 잔디바티 광대에서 주말에도 편안하게 캠핑을 할 수 있었던 곳, 코로나로 닫혔다가 다시 열린 강변 차박 캠핑 성지를 둘러보고 편의시설과 캠핑 스타일을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 영상 2부는 나라의 캠핑 스토리 블로그 75편 서해안 차박 명소 90호 명사 심리 동호 격포 탐방 이야기를 나라의 나레이션으로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나라의 일상 속으로 슝! 부르릉 붕! 오늘은 뚱땡이가 얼마 전까지 코로나로 닫혔다가 다시 열렸다는 강변 차박 캠핑 성지를 찾아갑니다. 아름답고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은 전국적으로 시, 군, 면, 리 단위까지 주민 체육공원과 휴게시설이 있습니다. 도시의 하상 둔치에는 어김없이 파크골프 등 지자체의 체육시설이 들어서 있고 강변 산책길과 벤치 등 주민 휴게시설이 예쁜 공원으로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캠핑 인구 천만 시대, 코로나로 급속히 커진 아웃도어 문화 속에 캠핑에 경험이 없었던 많은 사람들이 캠핑 차박 노지를 아끼고 보살피는 캠핑 고수가 되어갑니다. 이제는 지자체에서 체육시설과 공원을 관리하시는 것처럼 타 지역에서 찾아오는 캠핑인들을 위한 배려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뚱땡이가 벚꽃길로 유명하다는 체육공원을 빠져나와서 우회전, 문막교를 건너 오늘의 목적지로 갑니다.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2265-1 문막 연화소공원 강변 둔치 취병 로타리에서 문막교와 뚝방 사이 램프 하상 둔치로 내려갑니다. 와, 이렇게 넓은 곳이 시야가 탁 트이며 평탄화가 잘 된 넓은 강변 초지가 펼쳐집니다. 와우, 뚱땡이가 공원으로 들어섰는데 광대한 초지 저쪽 끝이 가물거립니다. 뚱땡아, 안 되겠다. 같이 한 바퀴 돌자꾸나. 붕붕. 대단해요. 그리고 다행이네요. 이렇게 넓은 차박 캠핑 성지가 코로나로 폐쇄되었다가 다시 열려 널찍한 이곳에서 주말에도 편안하게 차박을 할 수 있겠어요. 더구나 서울에서 가까우니 강변 차박 캠핑 성지 맞네요. 주차를 하고 유유히 흐르는 섬강 강변으로 내려가 봅니다. 와, 홀로 강에서 낚시를 하고 계시는 조사님 멋져요. 문막의 유래는 옛날에 강원도에서 제일 가는 문막 선창이 이곳 강변에 있었다는데요. 섬강을 건너는 사람을 위하여 강가에 막을 치고 편의시설을 운영했는데 그 시설을 물막이라고 부르다가 그 후 문막으로 바꾸어 불렀다고 합니다. 다리를 중심으로 왼쪽은 파크볼 경기장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쪽 캠핑 노지에서는 다양한 지자체 문화 행사도 할 것 같아요. 어? 현수막이 걸려있는데 차박 캠핑 금지가 아니고 문막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배달을 해주신다는 완전 멋진 현수막입니다. 무겁게 가지고 오지 마시고 이곳 하나로 상생마트에서 팍팍 질러볼까요? 여기 넓은 초지에서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아빠는 강에서 낚시도 가능하니 진정 가족 차박 캠핑 천국입니다. 편의시설은 다리 아래에 친환경 양변기 화장실 두 곳이 있고 강변 도로에 편의점과 맛집이 있답니다. 여기까지 일부 나라의 일상
문막 연화소공원 섬광둔치 탐방 이야기를 마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바로 지금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럼 2부 나라의 캠핑 스토리 75편 2021년 서해안 차방 명소 90호 명사십리 동호 격포 탐방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영광에서 즐거운 하루를 보낸 뚱땡이가 너른 유채밭을 지나 해안도로를 따라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고창 90호 해수욕장에 도착했는데 주차장 해수욕장도 넓고 바다 바로 앞에서 차박 캠핑도 가능하네요. 평일인데도 사람들이 많이 있네요. 탁 트인 바다뷰가 정말 예뻐요. 하지만 통과합니다. 헐, 오늘 절대 감성 우리 남편이 이곳 느낌이 별로라네요. 90호를 지나서 바닷가 송림숲길을 따라 한참을 달려갑니다. 와, 멋진 해안 드라이브길이 나옵니다. 90호에서 동호 해수욕장까지 가는 길 10km가 백사장이 계속되는데 이곳이 유명한 서해안 명사십리로 유네스코 생물권 보호지역이며 고창 자연 생태 관광지입니다. 와우, 여보 여보 스톱! 제 비명을 듣고 남편이 뚱땡이를 세웁니다. 저는 얼른 뚱땡이에서 내려서 해변으로 달려갑니다. 팔을 벌리니 양쪽으로 끝도 없이 긴 해변이 펼쳐지는데 와, 서해안에도 이런 곳이 있다니. 미지의 대안과 맞닿아 있는 서해안의 절경에 찡,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아름다운 서해안 드라이브길을 따라 고창 동호해수욕장에 도착. 평일인데도 해변 송림 캠핑장에는 멋진 차박, 도킹 텐트랑 캠핑객들이 많네요. 오래된 소나무 아래에서 캠핑이 가능하고 캠핑장 중간에 개수대 화장실 두 곳이 있는데요. 아주 깨끗합니다. 음식물 쓰레기통도 있고 유로노지 캠핑장인데 감사하게도 지금은 무료로 운영 중이네요. 오예, 여보 여기 어때요? 어? 좋은데? 부부는 이곳 동호해수욕장에 둥지를 틀기로 해요. 고창 동호해수욕장은 갯벌 체험을 할 수 있는데요. 입장료 1인당 만원을 내면 갯벌에서 동족조개를 캘 수 있는 체험이 주말에 개장한다고 하네요. 얼른 부부도 송림 사이에 뚱땡이를 정리하고 바닷가 산책을 나가요. 물이 빠지면서 해수욕장이 계속 넓어지고 있어요. 보면 볼수록 신기해요. 그 많은 바닷물이 어디를 다녀오는지. 지평선 근처에 점점이 해루질하는 사람들이 모이네요. 부부는 장화를 신고 갯벌을 따라서 동호안 방파제까지 군 부대가 있는 바위산을 돌아 산책을 갑니다. 그때 눈앞에 시냇물이 나타났어요. 어쩌지? 제법 세게 흐르는 갯골 앞에서 제가 망설입니다. 아, 여보, 여보, 난 안 되겠는데요? 어? 그러네. 얼른 엎혀. 남편이 얼른 널따란 등을 내어줍니다. 헤헤, 싫어요. 저는 남편 등에 얼른 올라탑니다. 남편에게 엎혀도 보는 신비한 부부 산책길입니다. 남녀 데이트 코스로 강추. 이곳은 질척이는 뻘이 아니고 뻘반 모래반인데요. 넓게 드러난 갯벌이로 시냇물처럼 드러난 갯골을 건너면 미지의 땅을 탐사하는 기분이에요. 항구의 램프로 육지에 올라 물 빠진 해변 데이트를 마치고 동호항 마을 골목길을 따라서 다시 동호해수욕장으로 돌아왔어요. 저녁을 먹고 남편과 이곳 캠핑 스타일을 둘러보는 중 늦은 저녁 송림 끝에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부부도 구경을 갑니다. 아,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두 명이나 왔어요. 그런데 TV방송 촬영 중이어서 접근 불가. 접 캠핑카로 돌아왔어요. 다음날 아침 다시 썰물이라 멀리까지 갯벌이 드러나 있고 해루질 하시는 분들이 보이네요. 저는 남편에게 제안을 합니다. 여보, 해루질 같이 가요. 네? 자기야, 하지마. 조개 해루질이 쉬운 게 아니야.
남편이 긋고 말리니 오늘따라 더 해루질이 하고 싶어집니다. 흥, 알았어요. 혼자 갈 테니 얼른 연장이나 챙겨주세요. 남편이 해루질 호미를 찾아서 손에 쥐어주네요. 저는 혼자서 바구니랑 호미를 들고 갯벌로 나가요. 저기 멀리 해루질하는 사람들 쪽으로 걸어가는데 헉, 깜짝이야. 세상에나 갯벌에서 자동차가 쌩쌩 달립니다. 마을에서 운영하는 조개 체험장 안으로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감시하는 차량이라네요. 갯벌 끝에서 도구를 끌면서 모래를 뒤집어 조개를 채취하시는 분들이 몇 팀 계시네요. 백합 조개를 잡으신다는 분들 옆에서 구경하고 있었더니 저에게 어디를 파야 백합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네요. 뭐 여자인 내가 요상하게 생긴 저걸 끌 수는 없는 일에 갑자기 남편이 얄미워집니다. 조개 잡아서 혼자만 먹을 거야. 약이 오릅니다. 그런데 조개 캐는 해루질이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한참을 끌고 돌아다녀야 한두 개가 나오는데 저는 도저히 해루질할 엄두가 안 나네요. 쪼그리고 쭈그리고 해루질 호미로 주변을 파보았지만 저는 조개 구경도 못했어요. 하는 수 없이 갯벌 체험장 개장하면 와야지 하고 바구니 챙겨서 나오는데 저기 우리 남편이 저쪽 갯벌로 걸어가네요. 저는 너무 반가워서 소리를 질러요. 여보, 여보, 자기야, 오빠. 몇 번을 불러도 못 듣고 앞은 안 보고 옆으로 계속 갑니다. 저는 얼른 전화를 해요. 여보세요, 어디 가세요? 멀리서 저를 알아보고 남편이 저에게로 달려옵니다. 헐, 남편은 시간이 지나도 제가 안 돌아와서 조개를 엄청 캔 줄 알고 무거울까봐 들어주러 나왔다네요. 남편이 바구니를 바라봅니다. 엥? 이것이 무엇이요? 바구니에 딸랑 이상한 조개 두 개가 들어있는 걸 보더니 껄껄껄 낄낄 푸하하 남편이 빵 터집니다. 저는 긴 바구니와 호미를 든 그대로 산책을 갑니다. 여보, 우리 어제 갔던 동호항에 가요. 해질 무렵 아름다운 노을을 보며 저는 다시 남편 등에 올라타 시냇물을 건넙니다. 어제 그 코스 그대로 부부는 데이트를 합니다. 아이고 좋아라. 다음날 동호항의 아름다운 데이트 추억을 담고 부안 격포항으로 갑니다. 가는 길에 곰수항에서 점심을 먹고 시장에 들러 풀치를 샀는데 엄청 저렴한 가격 10마리 5,000원입니다. 뚱땡이가 격포항 채석항에 도착해서 해넘이공원 근처에 둥지를 틀어요. 홀로 캠핑을 다니신다는 옆집 여장부님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격포의 명소 채석강 잔도를 따라서 산책을 갑니다. 다음날 아침 물이 빠진 잔도 아래에서 몇 분이 바지락 해루질을 하고 계십니다. 어제 인사를 나눈 여장부님이 같이 해루질 하러 가자고 하시네요. 헉, 해루질? 제가 망설입니다. 아, 제가 다른 일정이 있어서요. 정말 죄송해요. 사실은 가고 싶었는데 남편이 바위가 많아서 미끄럽고 힘들다고 극구 말리더라고요. 부부는 격포항 활어 경매장에 갑니다. 꽃게, 갑오징어, 병어 등등 다양한 생선들이 보이고 엄청나게 커다란 자연산 광어 몇 마리가 눈에 들어오네요. 그 중에서 둘이 먹을 수 있는 적당한 크기로 한 파리 구입했어요. 광어가 엄청 실하네요. 회 떠서 부부도 실컷 먹고 같이 해루질을 하지 못해 죄송해서 옆 여장부님께도 나눠드렸어요. 오예, 유랑 생활은 이런 맛이 있지요. 저녁 때는 옆 여장부님이 해루질한 바지락을 주시네요. 덕분에 저녁에는 바지락탕에 다음날은 바지락 칼국수까지 끓여서 부부는 행복한 포식을 합니다. 다음날 갑자기 남편이 캠핑카를 안쪽 주차장으로 옮겨야 한다네요. 옆집이랑 막 정이 들어가는데 왜요? 자기야, 뉴스에 서해안 돌풍과 해안 해일 경보가 떴어. 헉! 부부는
격포항 뒤쪽 한적한 주차장으로 뚱땡이를 이사합니다. 그날 밤 부부는 격포 버전 뚱땡이 바이킹을 탔어요. 격포항에는 폭풍과 함께 어제 뚱땡이가 있던 곳까지 바닷물이 넘치고 난리가 났어요. 먹을 거 많고 볼 거 많은 격포항이 제 마음에 쏙 들어서 부부는 주말까지 격포항 주차장에서 스텔스 차박 모드로 살아갑니다. 집에 갈 때가 되어 제가 아들과 통화를 합니다. 아들 뭐하니? 여기 서해안 격포항이야. 회? 알았어. 부부는 집에 갈 준비를 마치고 회센터에 가서 아들과 함께 먹을 회를 떠달라고 합니다. 아들과 먹는다는 저의 전화를 들은 남편, 돔, 광어까지 아주 시원하게 지르시네요. 에구, 아들 바보 남편입니다. 암튼 여보, 감사해요. 여기까지 나라의 캠핑 스토리, 서해안 차박 명소 90호 병사신리 동호 격포 탐방 이야기를 마칩니다. 유튜브 채널 나라의 집시 라이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바로 지금 커다란 행운이 함께하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까지 꼭 부탁드려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